요거 연결되고 너무 흥미로웠습니다. 예, 네, 마지막으로 여러분들, 우리 피디님들은 요 부분만 이따가 녹화해갖고 따로 좀 올려주세요. 네, 전우용 아, 그만 박사님의 책 광고해요. 책 망월 패견이 아, 여러분들 거기서 작은 글씨도 읽어줘요. 네, 달 나왔는데요. 보고 짖는 개들. 예, 달 보고 짖는 개들이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이 책이 원래는 예. 그 출판사는 달 보고 짖는 개만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주로 이제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서 많이, 달은 아니지만 네. 들자를 쓰자 그랬더니, 이쪽 편집진에서 이제, 부담스러워 있고. 아니요. 그게 아니라, 들을 안 넣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, 이미 책 표지 디자인을 마쳤는데, 개가 한 마리뿐이라. 이렇게 한두 마리 더 있어야지 한두 마리 복수가 좀 되는데. 덜어야 되는데. 네, 여러분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. 우리 전우용 박사님이 그동안 박사님 이게 2016년이나 아니에요. 2008년도? 원래 그걸 좀 그래서 몇개좀 선발하려고 출판사 쪽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. 그쪽은 뭐 시의성이 더좀 중요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제 두 해분만 2019년, 2020년 어떻게 보면 요 동안에 2019년 조국 장관님 검찰 사태 때 일어났던 사회적 현상, 그리고 2020년 우리 4.15 총선 앞두고 따져봤더니 네. 이제 거기에서 걸려 있는 주요 문제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두해 동안에 제일 심하게 겪었던 문제는 코로나죠. 팬데믹, 이 코로나를 둘러싸고 또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라는 둥, 그죠?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세계에서 제일 못한다라는 둥, 별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. 그런 얘기들, 이제 코로나 문제, 그 다음에,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, 뭐, 검찰과 언론의 이제 조국 일가 죽이기 이 사태들이 좀큰 문제였었고, 뭐, 의료개혁 관련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. 지금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이제, 뭐 그런 얘기들이었어요. 그런 얘기들을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,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. 일종의 그에 대한 좀, 그, 여러분들, 예, 이거는요, 기록이죠.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. 책, 원래 나는 책잘 많이 안 읽는 분들도요, 한장한 장마다 제목이 다 달라요. 아니, 그건 사전형으로 편찬을 해서 그래요. 제목을 예. 다 붙였어요. 갈등 조장, 감수성. 한 장에도 여러 가지 제목이 있어서요. 개구리, 개혁과 수구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, 기역, 니은, 디귿, 가나다 순으로 여러분들, 기역, 니은, 디귿 순으로 여러분들이 다, 검찰하면 다 찾아서 볼수 있어서, 이 책을요,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, 다음 카페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지를 해 드릴 거고요. 여러분들이 단체 구매를 원하시면 저희 개실장님이 방법을 올려드리면, 단체 구매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전용 박사님은 좀 귀찮겠지만, 사인을 받아갖고 여러분들에게 다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저도 오늘 안에 집에 가서 오늘은 못 읽겠다. 네, 제가 이번 주 안에 꼭 페이지는 꽤 많아요, 그죠? 페이지가 여러분들 507페이지입니다. 507페이지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 여러분들, 저딴건 몰라도 제가 이거 한 10권 정도 개인적으로도 사서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을 좀 해드릴게요.